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토요일날 팀 XC 회원들과 비행도 재밌게 하고 일요일은 김장도 하고 그래도 바쁘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일요일은 바람이 세서 김장하는데 배가 좀 덜 아팠어요. 만약에 날이 좋았거나 그러면 긴장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을 텐데 가는 데까지. 자, 지금 긴장까지 다 끝내놓고 일요일 저녁에 업로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풍이 불어서 흑성산에 올라왔어요. 러브러브님도 오셨고 우리 고무다라이니 형님도 오셨고 우리 청주선님 정은규님도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팀 XC 회원 막내 요즘 한참 비행에 물이 오른 우리 막내 오늘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 이거 제가 사용법을 모르는 계기를 갖고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난감했어요. 저도 제가 쓰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얼마나 사람? 제가 허는 모르나? 저도 기계치라 몰라. 선배님이 하늘 같은 선배님이 부탁하는 거를 난감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라. 자, 이제 오늘 바람이 아주 좋아요. 이륙 바람도 좋고 가을이 가을이라 낙엽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보상으로 일요일날 강풍이 부는 걸로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기상은 남동풍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서산 이렇게 서쪽에나 북서쪽으로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편한 방법인데 우리 레전드 형님이 흑성산에만 오면은 보령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약간 측정풍을 맞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륙장에 올라와서 서쪽으로 쉽게 갈 것이냐, 보령으로 약간 쉽지는 않지만 보령 방향으로 가는 데까지 갈 것이냐, 광덕산까지 저 타스크가 찍혀 있어요. 광덕산 지나서 뭐 거기서 좋으면 더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이너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내리고 싶으면 어디서든 내립니다. 무리하지 않고 안전 비행하고 내리고 픽업하기 편하고 택시 타기 편한 곳에서 내립니다. 자, 이륙을 묶였다. 자, 나뭇가지에 산철이 묶였습니다. 여기 나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레전드 형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광덕산을 지나서 보령 쪽 타스크를 찍고 비행을 합니다. 항상 계획은 거창하게 가지 못하더라도 마이너 리포트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 평택 팀 XC에는 선수도 있지만 그리고 비행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초보자분들도 있고 하지만 초보자라서 XC를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없이 20년, 30년 이렇게 비행을 한 고수분들도 XC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비행도 자격증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실력과 성향에 맞는 글라이더를 선택해서 재밌게 비행하고 또 활력소를 얻어서 한 주를 또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힐링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물론 리그전을 나가고 뭐 시합을 나가려면은 기준이 자격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희 팀 XC 모토는 누구나 비행에 접근이 쉬워야 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비행하는 데서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선수라고 해서 뭐 또 특별한 건 아니고 지도자라고 해서 또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더 쉽게 5km를 가든 10km를 가든 20km를 가든 30km를 가든 100km를 가든 쉽게 쉽게 편안하고 무리하지 않고 이러한 XC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XC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팀에는 정밀 착륙도 아주 잘합니다. 저도 정밀 착륙을 꽤 자신 있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밀 착륙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밀 착륙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하세요. 거의 찍었다 하면은 병뚜껑 세워놓고 연습을 하시는데 10중 8구는 다 찍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평택 팀 XC 회원분들은 개인 역량이 굉장히 특출하고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XC는 워낙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재밌어요. 쉽고 재밌고 누구나 자격증이 있던 없던 선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막 초보자에서 탈출한 우리 막내 같은 경우죠. 올레로 타다가 뚜껑으로 옮기고 나서 XC에 눈을 떴습니다. 자, 지금 밑에 청주 손님 정규 씨가 이륙을 했는데 날개 한쪽이 들어와 있어요. 계속 이륙하자마자 날개가 들어와 가지고 나이스. 지금 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면서 스테빌라이저 가지고 계속 날개를 해서 펴서 지금 이제 다 폈습니다. 자, 이제 보드를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가을 날씨가 가을 같지가 않고 저는 주로 주말에 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이 그래도 가을 같은 날씨, 가을 같은 비행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이 가을답지 않게 구름이 뭉겨구름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보도가 잘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는데 밑에를 아래를 보면은 우리 막내 박상호가 빨간 탱고 글라이더를 타고 지금 밑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주 손님 정웅규님은 엔조2
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전드 형님 저하고 똑같은 엔조 3를 타고 계십니다. 자 보시죠. 동동동 떠다닙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요. 자 우리 박상호 막내가 서클링을 과감하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거의 저를 따라서 서클링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끝까지 유지돼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다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지면은 또 순식간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도 워낙 끈기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잡아서 또 올라올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서쪽 편에서 우리 청주 손님 정운규님도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요즘 몇 번 같이 비행을 했는데 진짜 비행을 잘해요. 열도 잘 잡고 비행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리그전에서 뛰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그 정도 실력이에요. 저는 지금 과를 잘 잡고 경쾌한 바리오 소리와 함께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빠졌다가 날개가 한번 들어왔다가 펴지고 다시 열을 찾아서 위치를 수정한 다음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또 코에 들어갔어요. 서클링 소리가 아주 좋죠. 자, 보통 비행을 아무리 오래 하거나 혹은 또 초보에서 막 벗어난 비행에 XC의 눈을 뜨려고 하는 새싹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인 실력은 좋아요. 서클링이라든가 고도 올리는 것은 잘 올려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벗어나거나 뛰어넘거나 한계를 극복할 때는 울타리 밖으로 일단 나가봐야 돼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바깥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나가도 똑같구나 뭐 이런 것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이륙장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뭐 뭉개구름은 없고 뭐 이래도 그래도 고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밑에 청주 손님은 계속 고도를 올리고 있고 우리 막내 상호가 안 보여요. 아까 따라오는가 싶더니 열에서 빠져가지고 고도가 다 까진 것 같아요. 담배를 많이 폈더니 가래가 자꾸 껴요. 담배를 좀 줄이거나 끊으려고 한 3개월 정도 금연을 해봤어요. 3개월 정도 금연을 해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차라리 담배 끊고 죽는 것보다 담배 피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담배를 핍니다.
부작용이 이제 가래가 좀 끼는 게 부작용인데 3개월 동안 담배 끊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담배를 다시 피면서 지금까지 비행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고도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청주 손님도 지금 한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아직 안 보입니다. 전부 다 이제 올리다가 열에서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레전드 형님도 한참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저는 살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막내가 무전을 했네요. 제가 안 보이니까 출발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레전드 형님이 고도가 올라갔으면 빨리 출발해라 무전이 나왔습니다. 1600 출발. 예, 1600. 평일에는 제가 비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주말 비행인 것으로는 흑성산에서 최고 고도입니다. 1623m. 여기서 천안 시내를 가로질러서 일단은 광덕산이라는 데가 있대요. 네, 광덕산은 제가 아마 가봤을 거예요. 가봤을 건데 산 이름도 모르고 지리도 잘 몰라요. 그냥 평택 자주 가니까 비행 자주 하는 데하고 리그전 뛰었던데 거기밖에 몰라요. 운전도 내비 없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저도 길치고 기계치고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비행하는 거 보면 저도 용하죠. 저 같은 사람이 비행하는 거 보면 1600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상을 볼 때는 초보분들은 보통 이제 일단 기상 앱에서 바람 방향을 보는데 그 바람 방향은 지상 바람하고 500m 바람하고 1000m 바람, 2000m 바람, 3000m 바람 그 층층이 바람 방향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상 바람 보고 이륙 바람이죠. 이륙장까지 올라오는 그 바람 그 풍향을 보고 그날 풍향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보는 예보일 뿐 맹신하지 말자 이런 말도 있는데 맹신하는 게 아니고 1000m 뭐 2000m 뭐 지상 500m 이렇게 바람 방향이 대부분 일정하지 않고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1600m 이상에서는 지금 출발하는데 최고 고도가 최고 속도가 지금 액셀레이션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60km 이상 나옵니다. 쭉 가다 보면은 이제 고도가 점점 떨어져요. 고도가 떨어지면은 또 이제 정풍이나 측정풍의 영향으로 속도가 40km대로 줄어들어요. 요날 그랬어요. 그러면은 20km 이상 차이가 나면은 상층 바람하고 중층 바람하고 틀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고도가 더 낮아지면은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상을 볼 때는 그냥 지상바람만 보지 말고 상층 중층 전체적인 그 패턴을 보고 비행 경로를 설정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저는 서쪽이나 북서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고개 더 쉽거든요. 우리 팀에 초보자들이 있는데 우리 XC팀에선 초보자지만 뭐 클럽이나 스쿨에 가면은 중급자 이상 될 겁니다. 우리 팀의 초보자들이 초보자가 그냥 초보자가 아닙니다. 비행을 굉장히 잘해요. XC도 잘하고 이제 막 배우는 시기지만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자주 짧은 거리라도 자꾸 나가봐야 요령이 생기고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쉽게 이렇게 같이 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코스도 그렇게 짜주는 편이고, 하지만 레전드 형님이나 다른 분들, 뭐 우리 팀에 있는 선수 박진열 선수나 이렇게 팀에 같이 비행을 할 경우는 자신만의 도전, 숙제, 자신만의 코스, 못 가본 코스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좀 어렵고 까다롭지만 그쪽 루트를 설정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레전드 형님의 숙제, 본인만의 숙제, 그것을 위해서 코스를 그냥 선배 예우 차원에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도가 이렇게 까지니까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벌써 측정풍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나왔었는데, 이 상황이면은 뭐 리그전 같았으면 악셀레이션 받고 쫙쫙 갔겠지만 지금은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지금 우리 막내하고 우리 팀에서 모두를 올리고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계속 확인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고 제 기억으로는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조그만 산들이 이제 능선으로 시작되고 있죠. 왼쪽 지금 세 군데 산이 있어요. 가운데 산, 왼쪽 산, 오른쪽 산.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은 가운데 산하고 오른쪽 산하고 어느 쪽을 붙여야 유리하게 올라갈 것인가. 지금 계산을 하면서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틀 겁니다. 자, 지금은 풍향이 남동풍이에요. 지상바람은 동풍이라고 이렇게 예보가 떴는데 남동풍입니다. 500m 이상은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약간의 측정풍을 맞으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층 바람은 북동, 하여튼 상층 바람은 셌어요. 바람도 배풍으로 시원시원하게 65km, 60km 이상 나온 거 보면은 노멀 속도에서 악셀레이션 한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네스 다리가 가리키는 곳이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세 개의 산이 있었는데 저는 오른쪽 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대로 쭉 가다 보면은 그래도 저 앞에 낮은 산 능선에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빨리 해야 돼요. 왼쪽이 날까 오른쪽이 날까 선택하고 고민하는 순간 글라이더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서 우두치마가 많이 됩니다. 일단 선택을 하게 되면은 글라이더가 최대한 직진 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LD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고도가 많이 까졌어요. 아까 1623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열을 하나도 안 잡고 쭉 LD만큼 오고 있어요. 이렇게 고도가 많이 까졌고 이럴 때는 절대 액셀레이션 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열이라도 아쉬운 순간입니다. 뭐 하나 걸리면 집중해서 잡아야 돼요. 자, 요 순간에도 저는 수시로 뒤를 돌아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오고 레전드 형님의 무전도 안 들리고 자 여기 열이 하나 있어요. 톡 칩니다. 이렇게 서클링을 하면서도 흑산성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쫓아오고 무전도 안 옵니다. 이때 생각을 하죠. 이거 나 혼자 비행을 하고 있나? 또 나 혼자 또 멀리 가면은 오기도 힘들고 픽업이 문제입니다. 좀 여럿이 가야 좀 갈맛도 나고 또 모여서 차를 택시를 잡아서 버스를 타고 오든지 뭐를 해도 재미가 있는데 혼자 가면은 힘만 들어요. 뭐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시합할 때 혼자 가는 게 제일 좋죠. 홀에 혼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우리 팀 비행은 같이 가는 겁니다. 팀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TEAM. 그거는 혼자 싱글이 아니에요.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팀입니다. 그래서 팀 XC로 3년 전에 그렇게 평택 팀 XC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갑시다. 비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재밌고 혼자 하면은 독립군 소리만 듣고 시선이 곱지가 않죠. 자, 낮은 능선에 이제 붙고 있어요. 아까 열을 잡다가 조금 더 들어와 봤습니다. 자, 여기도 작년에 레전드 형님하고 비행하면서 와봤어요. 지역이 어딘지는 몰라요. 산 이름도 모르고 이렇게 낮게 산 능선에 붙일 때는 긴장을 하고
최대한 천천히 접근합니다. 이렇게 약한 열이라도 있으면은 간 보면서 살짝 담가서 돌리면서 열의 사이즈를, 열의 세기를 파악하고 야금야금 해서 고도를 올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더 쉬워지겠죠. 굉장히 약해져. 아직도 레전드 형님이나 우리 팀에서 무전이 안 날라옵니다. 그리고 서클링을 하면서 자 조금 세기가 세졌어요. 이렇게 서클링을 하면서 흑선산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한 대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클링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여기 널찍한데 내릴까 망설이고 있어요. 일단 열이 있으니까 올라가 보기로 하고 계속 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보다는 일정하게 발효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자, 잠깐 빠지고 다시 진입하고 약하지만 조금씩 발효 상승이 울리는 대로 위치 수정을 하고 계속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동그랗게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위치 수정을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자, 점점 세집니다. 제법 잘 울리고 있어요. 상승이 이 정도로 울리게 되면은 일단은 안심이죠. 착륙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도 글라이더는 안 보이고 무전은 오지 않습니다. 상승이 좋죠. 서클링에 집중하랴 우리 팀 글라이더를 찾으랴 눈은 쉴새 없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혹시 XC를 가고 싶은 분이나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 해봐도 이제 막 시작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자 지금 흑성산에서 고도를 많이 최고 고도를 잡고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여기 날라와서 작은 능선에 붙어서 지금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26장에서 벗어나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XC를 자주 가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거는 멀리 날아가면 돌아오는 길이 어렵다는 거,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죠. 그게 어렵지
예, 결코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벗어났어요. 어떤 산이든 능선에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륙한 곳에 이륙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그 이륙장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똑같이 바람 방향에 맞춰서 서클링을 해서 고도를 올리면은 됩니다. 흑성산에서 이륙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날라와서 여기가 흑성산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또 고도를 올리면 됩니다. 장소만 바뀌었지 산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바람도 어디에서나 불고 똑같아요. 지형을 몰라도 어느 동네인지 몰라도 열잡고 올라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륙장을 벗어나는 훈련을 하면은 재밌는 좀 더 시야가 넓은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열잡고 이착륙하고 오늘은 고도가 뭐 1800 올라갔네, 2000 올라갔네, 3000 올라갔네, 뭐 4000 올라갔네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고 비행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은 비행이 재미가 없어요. 오래 못해요. 그리고 비행을 접는 경우도 있어요. 뭐 4500m 막 이렇게 올라갔다고 엄청 비행 잘하는 것 같죠?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비행 안 해요. 그 정도 올라갔으면 구름에 빨려 갔을 겁니다. 구름에 빨려 들어가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남죠. 비행 못합니다. 자기가 파악하고 일부러 들어가는 것과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도를 높이 올라가고 그런 거 갖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완전 초보자예요. 진짜 비행 잘 하시는 분들은 입은 가수, 몸은 비행은 고수 이렇게 됩니다. 이륙장에 와서 말 잘 안 해요. 막 이제 막 비행 배우고 서클링 배우고 한참 공부하는 분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기상이 어떻고 바람 방향이 어떻고 막 브리핑을 같이 온 사람들한테 막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행 잘 못해요.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타이밍 봐서 자기 바람, 자기 이륙하는 자기만의 그 성향에 맞게 그런 타이밍이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탁 나가요. 나가서 고도를 탁 잡고 여기저기 맛집을 찾아다니듯이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비행을 하죠. 자, 지금 얘기하는 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어디 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흑성산이라고 생각하고 서클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행 잘 하시는 분은 안 들어도 돼요. 지금 XC를 두려워하고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멘트를 하는 거니까 뭐 비행 잘 하시는 분은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뭐 하고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저 고도를 올렸는데 여기서 뒤를 돌아보고 아무리 봐도 우리 팀은 안 보였어요. 무전도 안 오고. 하지만 요때쯤 영상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청주손님 정근씨가 바로 제 밑에 낮게 붙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고도를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어요. 근데 이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고도를 올리고 있으니까
자기를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받겠거니 하고 신경 안 쓰고 보드를 올리는데 열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서클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기다려주는 줄 알고 착각한 거죠. 저는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기다리는 건 맞는데 저 뒤에서 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비행을 접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부터 만약에 웅규 씨가 여기까지 와서 밑에서 어디서 서클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봤으면은 좀 더 힘을 내서 파이팅을 해볼 텐데 뒤쪽만 보고 밑에를 아래쪽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하자마자 여기서 외롭게 느껴졌어요. 혼자 비행하기 정말 싫은데 예. 또 열도 좋고 그냥 열이 올려주니까 올라가긴 가는데 마음속에서는 비행을 하면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검은 마음과 하얀 마음. 야, 힘든데 뭐하러 돌려? 그냥 저기 운동장에 내려. 또 하나는 야, 열 이렇게 좋은데 끝까지 올라가서 멀리 가봐야지. 좀 더 비행해야지. 연습해야지. 또 하나는 뭐 맨날 해놓은 건데 그냥 내려. 막 이렇게 갈등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건 간에 비행도 마찬가지고 결정은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결정은 빨리 내려야 돼요. 망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선택은 빨리, 결정도 빨리. 그 대신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망설이다가 열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저 앞에 산 능선이 아주 좋아 보이죠. 저쪽에 가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레전드 형님한테 들었는데 여기가 광덕산이라고 합니다. 천안에서 제일 높은 산, 광덕산. 요 산, 이렇게 능선이 있죠? 저 능선을 넘어가면은 공주예요. 저번에 그랬어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알려주더라고요. 요 산 능선을 이렇게 해서 저기 바로 통 넘어가면은 저기부터 공주입니다. 저는 뭐 공주가 어딘지 잘 몰라요. 이때까지도 무전도 안 날라오고 글라이더도 안 보이고 의욕 상실입니다. 파이팅 할 뭐가 없어요. 여기서 비행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내려서 택시 타고 가야 되나? 귀찮아.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망설이고 있는데 이 광덕산 능선을 보니까 골짜기 골짜기 사방이 다 골짜기입니다. 평지는 안 보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호수 물이 좀 있어요. 저수지가 몇 개가 있어요. 저수지 옆으로 논도 있고 자꾸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야, 뭐하러 힘들게 골짜기 골짜기 비행을 하냐. 다시 유턴. 넓은 평야지대에 논에 내려. 지금 그런 유혹에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링도 왔다리 갔다리 열을 찾겠다는 의지와 저쪽으로 가겠다는 시선 때문에 서클링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도 뒤를 돌아보면서 서클링 하면서 여차하면 도로 있는데 내리기 쉬운 논 있는데 그쪽으로 바로 갈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확실하게 측정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글라이더가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바람을 타고 가려면 오른쪽으로 확 돌려서 슉 하면은 아주 편하게 슉슉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저 앞에 해리포터 같이 생긴 곳에 등산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저기가 광덕산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 능선을 넘어가야 공주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광덕산인지도 몰랐습니다. 계속 가도 저기가 넘어가면 공주라는 걸 알았으면 뭐 그래도 안 갔을 거예요. 이 계속 산만 보여요. 재미가 없어. 고도가 빡빡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저수지도 보이고 눈이 많이 보입니다. 저쪽에서 저를 자꾸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람은 왼쪽 앞에서 골짜기 바람을 타고 바람이 들어옵니다. 고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은 다시 이 코스로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냥 바람 타고 쭉 날아가서 내리기 쉬운 곳에 내리는 게 아주 장땡입니다. 지금 코스에서 빠졌어요. 지금 바람 타고 틀었어요. 유턴. 자, 앞에 저수지하고 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바람 소리가 시원하게 쭉쭉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길 옆에 내려서 편하게 차가 흑성산 주차장에 있습니다. 아무도 뭐 XC를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리러 착륙하러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은규 씨는 어디선가 여기 근처에서 제 밑에서 고도를 열심히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전드 형님도 무전을 자주 해주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무전이 안 왔어요. 레전드 형님이 무전을 안 할 때는 착륙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서 여기에 내릴까 저 다음 골짜기에 내릴까 지금 생각하면서 건너가고 있어요. 자, 다음 골짜기를 두 개를 건너서 여기에 내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착륙하려고 하면 열이 너무 좋아서 발을 뺐다가 팍팍 쳐주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만큼 700m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를 한 세 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리는 거는 포기하고 다음 골짜기로 건너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여기서 한 세네 번은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너무 같은 모습이 반복돼 가지고 제가 조금 편집을 했어요. 잘랐습니다. 타고 뒤로 빠졌어. 자, 이때입니다. 은규 씨한테
무전이 왔어요. 강도 BMW에서 오른쪽으로 빌렸어. 그냥 여태까지 따라와서 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기다리다가 착륙하려고 이쪽으로 왔다는 요 은규씨 무전이 날라옵니다. 나도 산 뒤로 밀려가지고 지금 산 뒤에 있어. 위치는 모르니까 그냥 산 뒤로 밀렸다고 하고 오른쪽에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은규씨가 비행을 하는 걸 보니까 오른쪽 서산 방향 바람 타고 밀렸어. 이쪽으로 저수지 있는 쪽, 저수지 있는 쪽. 근데 여기 저수지가 여러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 앞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쳐다보면 대풍 타고 밀렸어. 대풍 타고 오른쪽 쳐다보면 여기서 봐도 저수지가 있고 저 앞에 가서 봐도 저수지가 있고 그러니까 홍규 씨는 지금 광덕산으로 고도를 잡고 올라와서 저를 찾은 겁니다. 이제 고도가 안정권에 들어오니까 무전을 한 거고 또 거리가 가까우니까 무전이 다 잘 들렸죠. 이미 저는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지금 같이 내리려고 계속 무전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요. 헐. 야, 야. 거기서 바람 타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우리 막내 박상호 비행할 때마다 깜짝깜짝 사람을 놀래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박상호가 광덕산으로 붙었어요. 이렇게 따라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 혼자 비행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막내도 여기까지 따라왔고 보이진 않지만 은규 씨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호수 있는 대로 자기 착륙한다고 보이면은 콜을 하달라고 했는데 비행하고 있어. 아직 안 내렸어. 바람 대풍 타고 그냥 왔어. 대풍 타고 와 거기서. 자, 은규 씨하고 저하고는 무전은 되는데 서로 글라이더가 안 보이고 제가 여기까지 넘어올 때까지 은규 씨는 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놓친 거고 우리 막내 박상호는 광덕산에 와서 XC트랙을 운영을 하는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써라 했는데 공기계 하나 배터리가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방향을 모르죠. 이제 가게 되면 혼자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아마 박상호는 우리 막내는 광덕산에 올라와서 고도를 잡은 다음에 그 능선 타고 쫄래쫄래 쭉 가다가 내리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여기 내리려고 뭐 내릴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아, 여기 어디 내릴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청주 손님 정은기 씨는 호수 옆에, 아, 제가 그쪽에서 내린다고 하니까, 아, 그쪽인지 이쪽인지 호수 옆에, 아, 내리게 될 겁니다. 그 착륙하고 보니까, 아, 다 내린 위치가 틀려요. 저는 여기에 내렸고, 우리 저기 정은규 씨는 호수 옆에 내렸는데, 저 한참 가서 저 앞에 있는 호수 보고 그 근처에 내렸고, 우리 막내 박상호는 배터리가 꺼진 관계로 산 능선을 넘어서 산 하나를 넘어가면은 공주죠. 그 공주 어딘가에서 뭐 잘 내렸다고, 감사하게 내렸다고 하는데, 픽업을 하러 가다 보니까 차도 안 다니는 산 골짜기에 농길로 무려 뭐 12km인가 이렇게 돌아서 산 하나를 돌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정은기 씨랑은 1km 정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 사이 두고 은규 씨 내리고 우리 막내 내리고 픽업 갈 때는 십몇 킬로 산을 완전히 돌아서 산골짜기로 가다가 보니까 글라이더 가방을 메고 쫄래쫄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데 내리면 안 되고 내려서도 안 되는 데인데, 그 자기가 내린 곳은 아주 넓고 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팀 XC 마이너 리포트는 이렇게 세 명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스토리로 각자의 비행을 마쳤어요. 저도 골짜기를 지났지만 여기에 논이, 추수한 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행의 마무리는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죠. 착륙하고 글라이더를 이렇게 완전히 개야 하루 비행이 끝난 겁니다. 아무리 비행 잘하고 착륙을 못해 뭐 해서 다치게 되면은 그 비행은 완전히 망친 거고, 비행이 좀 현차나도 즐거웠고 안전하게 잘 내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비행은 성공한 비행입니다. 자, 이게 내리기가 내리려고 그러면 자꾸 뭐가 쳐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쳐주지도 않더만, 내리려고만 하면은 내리지 말라고 열이 팍팍 쳐줍니다. 이게 신경이 상당히 쓰여요. 이 비행이 끝나고 우리 막내는 이제 앞으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3시간, 4시간 비행해도 저 XC 트랙이 끊기지, 배터리가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믿고 그냥 바로바로 따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자기가 경험하고 꼭 그 상황이 돼봐야 고칩니다. 예, 이거면 자기 생각에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자기가 실력이 느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는 뭐 2, 30분 비행을 해요. 아이고야, 아이고. 그러면은 뭐 배터리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게 비행을 하죠. 1시간 정도 비행을 해요. 배터리가 1시간 정도는 갑니다. 하지만 XC를 하게 되면은 얘기가 틀려져요.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은 XC를 하게 되면 최소한 2시간, 2시간 반,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5시간 이렇게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가 없으면은 계기도 셧다운 되고 카메라도 셧다운 되고 무전기도 셧다운 되죠. 아, 무전기야 뭐 오래 가니까. 아 거기 고압선 있는데 오른쪽 그 광덕산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호수 근처에서 내렸어요. 호수 지나서. 아 눈에 좀 쿠션이 있어요. 눈이 아주 질퍽질퍽 해가지고 일단 저기 쿠션이 개방된 데 있으면 잘 내렸습니다. 안전하게 내리세요. 지금 우리 팀 비행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요날은 우리 초보자 분들이 비행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지용이 형님은 평택까지 처음으로 평택 유철리까지 날아가셨습니다. 뭐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는 방향이 틀리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바람을 타고 쉽게 선택을 해서 평택까지 첫 평택 유철리 착륙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박상호 회원은 비행할 때마다 항상 사람을 놀래킵니다. 쟤는 항상 3년 동안 그랬어요. 이륙장에서 탕튀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륙장에 착륙장에 내렸겠지. 근데 지금은 착륙장에 잘 안 내려요. 밖으로 나와서 도시를 몇 개 건너서 내리는 게 이제 취미가 됐어요. 자 이렇게 평택 TMXC 비행 마이너 리포트는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번 주도 비행도 이렇게 그래도 혼자 하는 줄 알고 외롭게 생각했었는데 비행은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같이 하고 있었어요. 같이 잘 따라오고 제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고 너무 쉽게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하여튼 재밌게 다들 잘 비행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XC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던 없던 초보든 중급자든 고급자든 선수든 가고 싶으면은 가면 됩니다. 꼭 멀리 안 가도 돼요. 동료들하고 3, 3, 5 아니면 쌍쌍 이렇게 짝을 지어서 타스크를 정해서 비행하는 것도 재밌고 목표를 이렇게 한 군데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스타트가 틀리더라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리더라도 다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내리게 되고 그러면은 픽업차가 오면은 픽업 고막 한 군데 모여 있다가 픽업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멀리 갔을 경우에 한 사람이서 택시를 잡아서 세 명이서 만나서 그렇게 이동해도 되고 방법은 뭐 많이 있죠. 혼자서 움직이는 것보다 여럿이 가면은 얘기거리도 더 많고
또 비행을 세 명이서 각자 틀리게 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행은 평택 TMXC 마이너 리포트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